뭐야? 상처 좀 잠깐 볼게요. 아, 좀 찢으셨네요. 어쩌다 이렇게 하셨어요? 어쩌다 이러셨어요? 뭐 하나 드신 거예요? 잘해요? 스스로 상처 내신 거예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상처 이렇게 내실 정도면 괴로우셨나 봐요. 바로 상처 뒤벌게요. 딱딱하면 너무 힘드셨군요. 이렇게 상처 내신 거예요? 세상에. 한게 많잖아요, 생각보다. 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처는 내분만큼 무슨 아픔이 적었으니까요, 저 역시. 스스로 상처 치료 하지도 않죠.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저도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갔어요. 사실 마음의 상처라는 게 쉽게 지워지지는 않아요.
어릴 때 맞은 상처가 크면은 그게 어른이 될 때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상처가 얼만큼 힘드셨다는 거는 세상이 너무 살기 싫어서인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 세상 살기 싫죠. 남자는 다니는 회사 나는 없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데 나는 없는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뜻 자체가 아마 나중에 빛내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언젠가는 분명 그쵸, 그게 나한테 돌아올 거니까 분명 나한테는 돌아올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요. 확실히 모르지만 분명 언젠가는 나 자신에게 돌아올 걸 지금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 있죠. 저도 옛날에는 진짜 죽으려고 노력 많이 했고 진짜 자의식도 많이 했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실제로 많이 해봤고 진짜 너무 힘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하지만 저 역시 그만큼 아픔이라든지 이런 걸 겪으면서 성장을 해왔다 보니까 누구보다 그 마음 잘 알아요. 제가 확실히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 실제로. 아픔을 겪어봤던 사람은 많은데
겪어보지 않았던 사람은 그걸 모르죠. 알다시피. 그건 안 겪어봤던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그럼요. 그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걸 안 겪어본 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요즘에 안 겪었던 사람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그런 걸안 겪고 자랐으니까. 하지만 겪고 자란 사람은 안 그렇거든요. 웬만해서. 그걸 겪어봤던 사람이나 안 겪어봤던 사람 차이가 너무 많아요. 진짜로. 저는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다고 하지만 안 겪어봤던 사람은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전혀 공감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공감이 안갈 수밖에 없어요. 겪어봤던 사람은 그건 아니까 공감이 간다고 하지만 이상해, 대부터. 죄송해요.
씹다 보니까 이상해져가지고 어쩌려나. 아무래도 이게 이게 집다 보니까 이상해져서 애들도 잘못 지켰어요. 이미 망한 것 같아. 예, 망했어. 일단 미안해. 일단 나머지 부분 먼저 치워줄게요. 그만큼 많이 힘들었던 뜻인가 봐요.
처음 봤지만 당신의 아픔을 언제는 조금이라도 이해가 됐어요. 네. 만약에 힘들거나 그런 일 있으면 나 찾아와요. 얘기 다 끊어줘. 갈 테니까. 얼마든지요. 얘기 다 들을 테니까 얼마든지 찾아와요. 얘기 못 들어줄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얼마든지요. 힘드니까 그런 거 있으면 얼마든지 찾아와요. 내가 뭐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위로가 해드릴 테니까 그냥 힘든 일 있거나 그럴 때 한번 찾아오세요. 네, 그럴 때 한번 찾아오세요. 도와드릴 테니까. 내가 아픈 걸 알거든요. 당신의 마음이 당신 아프면 하네요. 힘든 일 있거나 뭐 슬픈 일 있을 때 언제든지 찾아와요. 조금이라도 제가 위로 해드릴 테니까. 위로가 제 위로가 뭐 위로가 될진 모르겠지만 아마 위로는 아마 조금은 될 거예요. 그럼요. 잘해놨던 건 다시 하지 마요. 알았죠?
자해 같은 건 절대 하지 않게 해요. 처음 보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찾아봤으니. 찾아왔으니 얘기는 조금 더 들어볼게요. 대회 같은 거 다시 시도하지 않기. 좋죠. 대회 같은 거 해봤자 별로 도움 안 돼요. 자해라는 건 사람이 도우면 도와주고 나를 뜻해서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자유한다고 해서 보통은 못 알아보는 사람이 꽤 많아요. 네가 뭐 수술 안 해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긴 해요, 실제로. 근데 그게 아니라 주위에서 도와주기는커녕 거의 그쵸? 도와주기는커녕 주위에서 거의 오히려 이제 넌 못하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놀리니까 그래서 못하게 되는 거지 실제로는 아니에요. 주위에서 힘이라든지 위로라든지 작은 격려 이런 걸 해주면 좋을 텐데 이런 걸안 해주고 오늘 독신술처럼 막 이제 그 사람 막 뭐지 위로도 안 해주고 그 사람이 수술할 수 있을까 하시고 얘기를 하니까 못그 사람 수술 못할 거라 하시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뒤에서 우리가 이제 용기라든지 위로 같은 걸 이런 걸 해주시면 좋아 해주면 좋은데 보통은 안 해도 맞죠. 거의 대부분 다 그럴 거야.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거의 비난만 주잖아요. 오히려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게 오히려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은
안 잡히면 어떤 거죠? 걱정 마요. 그냥 나중에 좋은 일 생길 거니까. 다 됐다. 다음부터는 자유 같은 거 저희 다 하지 말아요. 알았죠? 그럼요. 얼마든지요. 선배하고는 지칠 때 한번 찾아와요. 내가 물어볼 테니까. 알았죠? 그럼 잘 가요. 네. 다음엔 자기 같은 거안 하기로 약속. 약속. 그럼 안녕. 잘 가요.